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조교를 해야지. 내년에 키 큰 조교 어때? 진짜? 그럼 여동생도 되게 좋아할 텐데. 축하해. 자, 이번 갑니다. 자, 요약 문제니까 뭐부터 봐야 돼? 뭐부터 봐? 16강의 2번, 그래. 요약문부터 봐야 되죠. 자, 선택지 보니까 봐봐. authority 몇 개 있어? 두 개. mindset 몇 개 있어? 두 개. 그게 몇 번은 답이 아니다. 5번은 제끼란 말이야. 그쪽으로 5번 찍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 두 개짜리씩 해서 1번을 일단 넣어보란 말이야. 1번을 넣고 밑에 거를 먼저 해석을 해야 돼. 밑에 거를. 위에는 먼저 하지 말고 밑에를 먼저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숙달된 조교부터 이제 나눕니다. 숙달된 조교부터 조교부터 자, 조교부터 자 하는 이가 어디서 1번 넣어봐라. 시작. 한 개인의 권위. 그렇지, 한 개인의 권위가 매우. 오케이. 오케이, 미치는 교양이 있습니다. Greatly 세 번치고요. 자, 이렇게 부사는 후 다음에 나와요.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Your perception. 너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요. 뭐? 그 개인들이 아니고 개인의 메시지에, 그 개인의 메시지, 그 개인이 하는 말이지 말. 말의 인식, 네가 인식하는데 그거에 영향을 미친데 뭐가? 그 사람의 권위가. 말 돼요? 말이 되는지만 보면 말이 된다, 그치? 오케이. 그럼 권위랑 관련이 있나? 이렇게 봅니다. 자, 올라갑니다. 찾아요. 뭐? 중간에 네 번째 주 when이 있고 또 behind that huge desk 있어요. behind. 축하해. 다음. impede. behind는 뭐야? 예시. when? 예시. 다 위에 예시네. 그럼 예시 바로 시작하는 게 앞이 처음이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indeed는 강조죠? 자, 가볼까요? 첫 번째 줄. 어느 정도 겁먹지 않은 것은 어렵다. 오케이, 이틀 세 번치고, 이틀은 뭐야? 가주어, 낙주, 진주어, somewhat, 다소, 어느 정도, intimidate는 겁주다지요? 그럼 수동태니까요. 이틀 돼 있으니까 겁먹지 않는 건 어렵다. Why? 1번 거죠? 맨 끝까지. 되죠? from a professor이니까 교수로부터 가로질러서 건너편에 앉아 있으면서. 근데 그 교수가 위드부터 또 맨 끝까지 1번이야. 뭐뭐인 채로. 자, 위드. 고래 상어 위드. 자, 위드. 명사의 ing 뭐 ed. 얘 해석이 뭐야? 오케이, 뭐뭐인 채로, 뭐뭐한 상태로, 뭐뭐인 채로, 뭐뭐한 상태로. 시작. 오케이, 그나 그녀의 디그리가 뭐죠? 디그리. 합의나 certificate 뭐야? 자격증 또는 증명서, 자격증. 얘가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요거 하면서 이라면 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위나 그 사람의 학위나 자격증이 staring back at you 뭐야? staring 불펴지고 얘가 무슨하지? stare back 너를 다시 꼬라보면서 이렇게 자, 근데 교수라는 게 앉아있는데요. 내가 교수란 말이야. 내가 교수고. 얘가 교수면 얘는 모르겠어. 학생이었는데. 나도 대학 갈 거 아닌데. 교수를 만나러 교수실에 갔어요. 그다음에 교수장인데 뒤에 여기 이제 박사가 하버드 뭐 예,
졸업증 아 이게 미쳤나 나가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약간 주름푼다 이거지. 응? 그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는 빈칸을 잡아야 됩니다. Degree and Certificate 뭐였죠? Degree and Certificate 요게 어디로 갈까? 빈칸 밑에 A로 가야죠. 그러면 그 사람의 학위나 자격증, 졸업증이 나타내는 게 뭐야? 마인드셋은 정신 상태죠. 정신 상태야 권위야. 아, 권위지. 권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authority를 찍어야 돼요. 너. 책상 뒤에. behind the desk 1번이고요. 네, 교수실에 이제 책상이 큰 데가 있죠, 가끔씩. 뒤에. 그렇죠. Surrounded 물켜치고 둘러싸여져 있어요. By부터 자 statue까지요. 1번 책들과 Asian statue가 뭐야? Statue. 상 조각상. Asian statue니까 고대의 조각상이죠. 오래된 어떤 상 같은 거 이런 거 책들 엄청 많고 이렇게. 그 자 books and Asian statue 물켜치요. 그럼 북하고 이런 보상들이 나타내는 게 위에 뭐랑 같은 거야? 그렇지. Degree and Certificate 같은 거지. 그럼 북스하고 Asian Statue도 어디로 가야 돼? 밑에 빈칸으로 가는 거죠. A. 그게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Inside hazing the hall of the building. 자, inside the building 1번이죠. 어디 안에냐면 hazing이 뭐야? Hazing 나이가 든 거니까 오래돼. Hello. 신성한 빌딩 건물 안에. 지금 고대 가봤나요? 네. 고대 가봤어요? 거기 건물 봤어? 네. 어디 갔어? 고대 가면 이렇게 석탑으로 돼 있어요, 이 건물이. 어?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을 본다. 그래서 석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멋진 성처럼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고대가 있지. 뉴욕을 가면 그런 그런 건물 안에 이제 교수가 들어가 있는데 교수실 안에 보니까 이렇게 뭐 상장도 있고 뭐 동상도 있고 졸업증도 있고 막 이렇게 삐까뻔쩍하단 말이야. 이게 다 뭘 상징하는 거야? 권위. 그렇죠. 그 교수는 seem to channel the might and the weight of all academia 이렇게 되죠. 아카데미아 학계. 모든 학계의 might 뭐야? might 명사로 쓰면 might 힘 그렇죠. 옛날에 그 만화 중에 마이티 마우스 있었어요. 마이티 마우스. 그지? 힘센 마우스 그 쥐새끼. 모든 학계의 힘과 무게를 channel 하는 것 같아. channel 동사로 쓰면 channel. 전달하다. 전하는 것 같다. 됐나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약간 중압감을 전달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한 개인의 권위가 영향을 미치죠. 그 개인의 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까? 네, 내려갑니다. 인디드. 실로. 정말. 그것은. 자, it is more likely. 그 세 번 치고, 이게 뭐야? 가죠. 그럼 대부터가 진주어죠? 자, 2번 과로예요. 어디까지 갈까? 그렇지, 끝까지입니다. 자, 더 그럴 것 같아요. 시작. 역사학과 교수가. 알 것 같다 말이야. 알 것 같아요. 왜 로마 오케이. Why did the fell? 2번 거요.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더 알 것 같지? 역사 교수가 더 잘 알 것 같다 말이야. 그 다음이 엔드 세븐 치고 What can be learned from
풀 및 그것까지 또 읽어.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배워질 수 있는지도 잘 알 것 같아요. 교훈이 뭔지. 자. 거기 이트 동그라미 중에 이트가 뭐야? 이트가 뭐야? 그것으로부터 뭐로부터 배워? 어? 어? 뭐로부터 배워? 로마의. 로마의 멸망이지. 로마의 멸망. 자, 이제 내가 역사 보세요. 그 역사 갖고 갈 사람 없죠? 네. 역사도 재밌잖아요. 영신이 역사를 좋아해. 공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신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 거지. 진짜. 자, 보세요. 아, 역사가 이렇게 공부하기에 재미있잖아. 그러면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는 누가 더 잘한다는 거야? 로마 사람이야.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 누가 더 잘한다고? 역사 교수. 교수가 어? 교수가 자 물결쳐. A professor of history 물결을 치고요. 요 역사학과 교수가 위에 있는 아까 첫 번째 줄에 A professor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잖아. 그거에 얘가 이제 역사 교수가 나온 거야 밑에는. 야 로마가 멸망했다니까 구체적이야 일반적이야? 구체적이잖아. 옆에다 예시라고 써있죠. 이거 예잖아. 예. 야 로마가 멸망했는데 누가 더 잘 알아요? 교수가. 댄 세모처 누구보다요? 너. Your condiment obsessed relative will know these things. Condiment 뭐야? Condiment가? 찾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 컨디먼트가? 진짜. 어? 거짓말 말고. 양념에 빠져있는. 오, 그렇지. 역시. 우와. 보고 있어요? 자, 컨디먼트가 양념이야, 양념. 양념, 업사스라는 거는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빠져있는 이 뜻이야. 양념에 빠져있는 라일라티브 친척이잖아. 친척이 그것을 아는 것보다. 라일라티브가 친척이에요. 그렇지.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양념에 빠져있는 거 사로잡힌. 그 양념에 사로잡힌 친척이 왜 나와 갑자기. 어? 자 비교 구문이 나왔어. 비교 구문이 나온 뭐야? 대조강조죠. 잘 봐. 여기 relative 물결을 치고요. 누구랑 반대야? professor 반대죠. professor 반대야. 그러면 뒤에는 양념에 빠져있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이런 것 때문에 여기 현혹되면 안 돼요. 양념? 얘는 뭐지? 얘는 양념 왜 빠졌어? 양념에. 친척인데 근데 그 무슨 요리도 좋아하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양념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수처럼 역사의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어? 근데 역사에 관심은 많아. 그래서 로마가 멸망했는지에 지식이 좀 많은 잔챙이인 거야. 그죠? 그래서 걔도 아 로마가 왜 멸망했지? 로마가 왜 멸망했어요? 그렇지. 너 때문은 아니지. 자, 로마가 왜 멸망한 거야? 지성 그렇지. 역시. 오 그래. 그렇지.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그렇지. 그것도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교수가 더 잘한단 말이야. 됐니? 자, 갑니다. 마지막. 자, 도우즈 사람들이죠. 후부터 가로먹습니다. 3번 거예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문장이 안 나오잖아. 아이디어까지요. 그들의 인생을 devote 바친 사람들이죠. To study and practice of a given idea. 주어진 아이디어 어떤 생각에 대한 practice 관행이나 연구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자, 도우즈 물결추. 도우즈가 누구야 앞에? 어? 도우즈가 누구야 앞 앞에? 교수지 교수. 인생을 연구에 바쳤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아 worth listening to입니다. 그리고 be words. 해석.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조심할 거. 여기 ing 쓰지만 능동의 형태로 분명히 능동 형태인데요. 이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주어면 ing가 나왔다면 해석을 뭐뭐 뭐뭐 에어질 가치가 있다요. 그렇지? 이 사람들은 자 여기 봐봐. 주어가 도우즈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누구라고? 교수지. 이 교수가 누구라고?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 그렇지. 이게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이지. 권위가 있는 이 사람들은 listening to 뭐 배워질 가치가 있어? listen to 들어질, 그렇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 자, 물결 칩니다. Where's listening to에 물결을 치고 Where's listening to 그게 어디로 가면 돼? B로 가야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밑에 걸 연결해야 되니까 그 개인의 빈칸 들어갈 건 말이겠지. 말, 말. 말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럼 말이 어딨어? 메시지라고 하면 되죠. 메시지. 셀프이스템 뭐더라? 셀프이스템. 자존감. 그죠, 자존감. 프레퍼런스는 아는 거지. 이런 거 내용 정리 굳이 안 해도 되겠지.